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? 딱딱한 책걸상을 편한 걸로 바꿔주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. 강원도 교육청이 2018년까지 낡은 책상과 의자 90%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춘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.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을 살펴봤습니다. 의자는 딱딱한 합판 재질에 등을 펼 수도 없습니다. 이런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에 무려 10시간이 넘습니다.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책상이 너무 삐걱삐걱대고 이게 불편해가지고 오래 앉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게 됩니다. 같은 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. 예산이 부족해 올해 초 의자만 바꿨습니다. 등받이가 조금 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달랐습니다. 뒷자리에 앉아도 의자를 높여서 앉을 수도 있고 책상도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의자가 바뀐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현재 이렇게 조금 개선된 책걸상을 쓰는 학교는 40%에 불과합니다. 올해 기준으로 7년 이상 써서 낡은 책걸상은 4만 5천 조에 달합니다. 이걸 모두 교체하려면 50억 원이 듭니다.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차곡차곡 적립한 돈은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. 추가로 3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. 도교육청은 일단 추경에 5억 7천만 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.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부터 우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학생 개개인의 체형과 건강에 맞는 인체공학적 책걸상으로 2018년까지 90% 이상을 교체할 계획입니다.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있다시피 하는 책걸상을 편안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이 이제서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.